김지우 50일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호화하. 뭐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호호하하는 뭐 호호하하고요. 계속해서 Get laugh loudly together. 의 뜻은 그들은 큰 소리로 함께 웃는다. 오케이. People의 뜻은 그들로 물론 안만 길어봤자 할 수는 있지만 People의 뜻은 들이니까 사람들이 웃는다. 큰 소리로 함께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그쪽에 놔두고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누가 큰 소리로 함께 웃니? 라고 묻고 싶으면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오케이.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궁금하면 주어를 3인칭 단수 he, she, it 취급하기 때문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아까 전에는 뭐였는데? 아까 전에는 뭐였는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였어요? 응? 하다시 두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묻는 말로 바꿀 때 후는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가 됐어요? 하다시 does로 바뀝니다. 주어가 궁금할 땐 does가, do does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does who left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eop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고? Who laughs loudly together? 했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다? People 어떻게? loudly도 how에 대한 대답이고요. together도 how. 전부 다 어떻게 웃니? 크게 웃는다. 어떻게 웃니? 함께 웃는다. How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계속해서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의 뜻은 그들은 무엇을 그렇죠. 그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 그렇죠.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 중이야?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물어봤더니 They are doing a laughter exercise. They are doing a laughter exercise. 이 뜻은 예, 누가다부터 먼저 해주세요 하는 중이다. Laughter exercise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아까 거기서 봤던 거다. 그렇지. What are they doing? 됐습니까?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doing a laughter exercis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they doing? What are they doing? 했더니 그들은 하는 중이다. They are doing 무엇을? a laughter exercise. A laughter exercise. 오케이. 계속해서 People meet every day in a laughter club and laugh for 15 to 20 People meet every day in a laughter club and laugh for 15 to 20 minutes. 오케이. Day가 생략됐고요. 오케이. People meet every day in a laughter club and they laugh for 15 to 20 minutes. 이 뜻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end를 기준으로 두 문장이 합쳐진 거고요. 하나로 따로 분리하면 이렇게 나눌 겁니다. 사람들이 매일 웃음 클럽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따로 문장으로 분리하겠습니다.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자, 그러면 문장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ere 줘.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오케이. 오호호, 틀리기는 맞네. 고쳐야 되겠다. 가져가서 한번 안 보고 고치기. 여기서 고쳐주세요. 저쪽에서 못 먹어 나도. People meet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나씩 더 주죠. 하나씩 더 주죠. People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당연히 하다시 두 개죠. 무슨 하다시 더 줍니까? 이게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입니까? 응? 여기에 데이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되겠다? Where do people meet every day? 사람들이 매일 어디에서 만나는지 묻는 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15분 동안이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쪽에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오래는 영어로 뭐죠? How 그렇죠. How long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웃니라고 묻고 싶으면 long? 래프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럼 무슨 시고? 아저씨. 오케이, 누가다 찾아보니까 그들이 웃는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32죠. How long do they laugh? They laugh for 15 to 20 minutes.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으로 분리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고? Where do people meet every day?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day가 생략됐고요, 이 앞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다? How long do they laugh?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웃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만납니다. People meet every day. 얼마나 자주? Every day. 어디서? Laughter, 클럽에서 in a laughter club, club and day 생략하고 and day가 뭐 한다? laugh laugh 한다. 얼마나 오랫동안? for 15 to 20 for 15 to 20 minutes. 좋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y laugh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so they laugh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좋습니까? 오케이. 엄마야? 뭐 이렇게 많이 따라왔어? 니들은 가라. 그래서 기분이 좋게 만들기 그러니까 그들이 웃는데 그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 간단하게 매겨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답 보고 고치시고요. 1대1 할 준비 해주세요. 틀린 거한번 쓰고.
단어는 다섯 번 써주세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그것이 뭐 되고 왔죠? 웃는 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죠? 웃다 laugh 웃는 것 laughing 얘가 가진 두 가지 뜻 웃는 것 웃는 중 여기서는 웃는 것 됐습니까? They laugh because laughing makes them feel good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웃는 것 안만 길어봤자 웃는 것 it it이죠 됐습니까? 그것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이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왜 웃니? 웃는 것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왜 웃는다? 그래서 because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웃는 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y do they laugh?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사람들 왜 웃어요? Why do they laugh? Why do they laugh?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됐습니까? Okay. 그래서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고 Why do they laugh? Why do they laugh? 라고 물어봤고 그들이 웃습니다. They laugh. 왜?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Ah, they laugh because it makes them feel good. Excited. Different 이? 뭐야 이거? 디퍼런트 프롬하고 트래블은 다 보고 고쳐야 되겠다. 고쳐온 게 틀렸어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n you left,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어? When we left,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네가 웃을 때 우리가가 아니고 네가 웃을 때 우리가가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어쨌든 뭐 you라고 써있으니까 네가 웃을 때 우리는 빨리 숨쉰다 그리고 우리는 운동을 한다 우리의 얼굴 그거 틀린 거 뜻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쓰기 다섯 번 하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1대1 할 준비하고 계시고요 됐습니까? 여러 가지 웃을 때 그냥 웃기만 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숨을 쉬게 되고 그리고 we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웃을 때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n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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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이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o you laugh? When do you breathe quickly? And do you exercise your face, shoulders and chest? 뭐라고 부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너무 기니까 문장을 쪼개서 이번엔 이 대답 듣고 싶어 빠르게 빠르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 you breathe when you laugh 하면 되겠죠 어떻게 숨쉬니 뭐라고요? How do you breathe 어떻게 숨쉬니? 여기요? 어떻게 숨쉬니? How do you breath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업다 치고 Our face, shoulders, and ch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Where 하고 싶어? Where 하고 싶으면 뭐 이런 거 뭐 붙여야 되지 않나? 우리들의 얼굴, 어깨, 그리고 가슴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오케이. 무엇을 운동하니? 말이죠. 무엇을 운동하니? 그니까 무엇을 운동한다? 얼굴, 어깨, 그리고 가슴. 무엇? 얼굴, 어깨, 가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o we exercise? What do you exercise? 됐습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운동하니? What do we exercise? What do we exercise when we laugh? 웃을 때 어떤 부분을 운동하게 되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웃을 때 When you laugh. When you laugh. 너는 빠르게 숨 쉰다. 우리는 빠르게 숨 쉰다. Quickly. 그리고 And 위 생략하고 우리가 운동한다 exercise. We exercise 무엇을? 우리들의 얼굴? Our face 어깨는 두 개니까 Shoulders And chest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 됐습니까? This can be good for our health의 뜻은? 그것은 좋은 도움이 있다. 우리의 들을 건강해. 됐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좋을 수가 있다. 1대1 할 준비해 주시고요. 끝날 가야 돼요. 1대1 해야 되는데. 자, 소희야, 단어를 충분히 공부를 안 해갖고 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쓰기, 지금 이제 6학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쓰기를 많이 틀리면 웃잖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나중에 확인해야 되니까 찍어서 보내주세요. 숙제했다고. 네. 잠시만요. 저 읽기 전에 또 얘기해야지.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뭐 되시고 왔죠? 이건. Exercise. 우리가 빠르게 습니까? 우리가 빠르게 숨쉬는 것과 우리들의 얼굴, 어깨, 그리고 가슴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건강을 위해 좋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대신 왔냐? That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뭐 대신 왔다고요? That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That we breathe quickly and exercise our face, shoulders, and chest can be good for our health.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디스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 꼭 하시고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뭘 살펴볼 거냐. 우리들의 건강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됐습니까? 우리들의 건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위해 좋을 수 있겠니? 라고 묻겠죠.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확인했나요? 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위해 좋을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can this be good for? 그렇지. 됐습니다. What can this be good for? What can this be good for? 뭐라고요? What can this be good for?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this be good for? 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좋을 수도 있다. This can be good for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들의인데요. For our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be가 왜 있어야 되냐? 양념시 뒤에는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겠죠. 굿의 뜻은 좋으니까 좋다.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야지 하다시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n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그렇죠.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don't lie in your bed all day. 오늘 이렇게 표시 통문장 규칙에 따라서 잘라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Next time you feel stressed 웃지 마라 너의 침대에 그러니까 다음번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있지만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번에 네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가 여기 있네요. 네가 스트레스를 느낀다. You feel stressed. 다음번에 네가 스트레스 느낄 때 The next time you feel stressed. 누워 있지 말아라. Online. 어디에? In your bed. 얼마 동안? All day. All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번에 you feel stressed. 다음번에 네가 스트레스 느낄 때 오케이, 누워있지 마. Don't lie. 어디에? In your bed. 얼마 동안? All day. All day.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그렇죠,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Get up and just laugh loudly. 얘 뜻은? 일어나라 그리고 큰 소리로 그렇죠. 그냥 일어나서 그냥 큰 소리로 한번 웃어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질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러면 다음은 프린트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